안녕하세요.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. 오늘 좀 저 채널에 새로운 친구가 있죠.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20살이 된 송현주라고 합니다. 왜 이렇게 우울해요? 모르겠어요. 오늘 좀 저와 함께 메이크업을 같이 하게 될 친구예요. 제가 호커플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 눈은 아무래도 속쌍꺼풀이기 때문에 호커플 모델을 찾았어요. 약간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는 호커플에 피부톤도 약간 웜톤 피부톤 같아요. 보니까 약간 털이 조금 있어서 털 정리를 하고 좀 코랄 계열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주려고요.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기대됩니까? 네, 좀 기대됩니다. 그러면 제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 그리고 스타일링까지 변신을 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되게 상큼하고 예쁠 수 있는 새내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? 일단 지금 보니까 눈썹이 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눈썹에 있는 잔털 같은 걸 조금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. 근데 이런 크림을 발라놓고서 정리를 하셔야지 얼굴에 스크래치가 안 나요. 혹시 피부 타입이 어떻게 돼요? 약간 복합성 피부 같아요. 복합성. 좀 건조한 복합성.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눈썹에 있는 털을 정리해 주었어요. 다음, 지금 좀 많이 건조하죠? 네. 눈 감았지요? 홍수. 다음은 좀 건조한 피부에 살짝 오일을 발라서 유분감을 더해주도록 할게요. 약간 세럼 같은 오일이라서 저는 요즘에 이거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촉촉하더라고요. 펄 베이스를 사용할게요. 지금 저는 선크림을 뺐는데 선크림도 꼭 발라주세요. 이 정도만 해도 피부 베이스는 완성됐어요. 되게 윤기가 나죠? 어차피 컨실러는 메이크업을 완성한 후에도 한 번 더 입혀주긴 할 건데 이런 파운데이션 전에도 한 번 깔아서 톤 보정과 조금 밀착력을 높여주도록 할게요. 촉촉한 파운데이션과 광나는 CC크림을 믹스해서 얼굴에 얇게 발라주세요. 그 위에 미스트를 뿌려서 얼굴에 밀착시켜주면 되게 촉촉하고 광나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잡티 커버를 할게. 이브 기억하시나요? 오늘 저의 게스트는 약간 얼굴에 선이 남성적인 면이 많아서 컨투어링에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미하도록 좀 신경을 써서 했어요. 광대야 턱 라인을 쉐이딩을 해줘서 얼굴 선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했고요. 콧대 라인을 살려 코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도록 강조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친구를 보면은 코 밑에가 조금 둥근 편이에요. 그래서 코끝도 이렇게 날렵하게 빼주도록 쉐이딩을 했어요. 다음에 조금 밝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콧대를 확 살려주고 또 얼굴 중앙 조금 화사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이라이팅을 해주었습니다. 워낙에 자기 눈썹이 진한 친구라서 눈썹 톤과 라인을 여성스럽게 일자 라인으로 맞춰주었어요. 그렇게 얇지 않은 눈썹으로 만들어주고 눈썹 외곽도 깔끔하게 컨실러로 정리를 해준 뒤 파우더로 쓸어서 유분을 제거해주었습니다.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나스 섹스어필 블러셔를 먼저 광대 쪽에 발라준 뒤 오르가즘 컬러를 얼굴 중앙에 발라주어서 건강하고 화사한 빛을 내주었어요. 오렌지빛이 도는 섀도우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활기를 넣어줄게요. 보시면 조금 웃기죠? 눈을 떴을 때 라인을 섀도우로 잡아준 뒤에 칠하면은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옆쪽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눈 위쪽에 음영을 깊게 넣어주었습니다. 너무 어둡지 않은 아이라이너를 조금 두껍게 그려서 블렌딩을 해주었어요.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앞머리 쪽이 조금 답답해 보여서 앞머리 쪽을 좀 더 두껍게 라인을 그려주어 눈매 교정 효과를 주었습니다.
그리고 눈 가운데 부분에는 펄이 가득한 섀도우를 얹어주어 블링블링한 효과를 주었어요. 그리고 눈 아래 삼각존 부분에는 조금 붉은 계열의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었습니다. 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가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면 흰 그 점막 사이가 꼭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집어 까서 꼼꼼하게 채워주세요. 애교살이 아주 두껍게 있는 친구라서 라인을 그려줘서 좀 정리시켜 주었어요. 이렇게 섀도우를 해준 뒤 아이라인을 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. 쌍꺼풀이라서 라인을 얇게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붓펜 라이너를 쓰는데 혹꺼풀이신 분들은 젤 라이너를 쓰시는 게 훨씬 뚜렷하고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. 혹꺼풀이신 분은 지금 보시면 제가 라인을 되게 두껍게 그렸잖아요. 눈 떠봐주세요. 안 보여요. 그래서 라인을 되게 두껍게 발라야 돼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눈 떴을 때 이 지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려주시면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아이라인을 눈을 떴을 때 위에 지점에 맞춰놓고 그려주시고 블렌딩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 보이시죠?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할게요. 제가 이것도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웜톤 피부이신 분들에게 인생템으로 되게 꼽히더라고요. 추추 코랄이란 컬러예요. 약간 발랐을 때 코랄빛이 나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진한데 약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이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. 제가 옷과 헤어스타일을 변신해갖고 다시 나타날게요. 여러분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. 저 너무 쩔었죠?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확 예뻐졌죠? 아까 비포 앤 애프터 봐보세요. 엄청 예뻐지지 않았나요?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한 화장을 해봤다고 해요.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. 코랄 립스틱으로 얼굴은 화사하고 오렌지 베이지 계열로 베이스를 깐 뒤에 조금 음영을 좀 진하게 넣어줬어요. 그리고 눈썹은 약간 자기가 털이 되게 많아서 브라운 톤을 살렸고 헤어스타일과 약간 의상도 제 목걸이까지 빼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줬습니다.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현주 어때? 되게 새롭게 변한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이런 화장은 처음 해봐서. 아니 제가 할 때 막 너무 진한 것 같다고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어때? 봐봐. 눈이 확 커진 느낌이지? 네,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마음에 듭니까? 사실 민가들은 속쌍꺼풀이라서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잘 안 했었는데 혹꺼풀과 함께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섀도우도 많이 쓰고 진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여러분도 혹꺼풀이라서 메이크업을 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영상으로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해주세요.